저에게 있어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영탁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며 영탁쇼의 최고의 사랑을 열창하며 최고의 사랑은 영글스라고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영탁은 미스터트롯 선의 자리에 오르며 현재는 종횡무진 방송활동을 이어나가며 지금까지도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영탁. TV조선에서는 여전히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영탁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미스터트롯 시즌3에 영탁을 마스터로 합류시키며 프로그램 자체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영탁과 더불어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까지 마스터로 확정지으며 미스터트롯 탑7의 활약이 더욱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힐링을 책임지는 컴스TV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TV조선에서는 이미 다가오는 미스터트롯3의 마스터로 영탁을 확정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TV조선에서는 미스터트롯 원조인 영탁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특집 영탁쇼를 편성하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유쾌하고 활력 넘치는 한가위 특집쇼를 제작하며 영탁이 가수로서 어떻게 변신해 왔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스터트롯3에서는 영탁을 마스터로 앞세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영탁이기 때문입니다. 영탁은 이미 인도네시아는 물론이며 베트남, 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영탁입니다. 이번에 방영되는 미스터트롯3는 한국과 일본의 오디션 참가자들이 양국을 오가며 경연을 벌이는 홈앤어웨이 경영 형태입니다. 즉 일본까지 진출하는 본격적인 트로트 한일전입니다. 여기에 영탁을 비롯해 장민호, 이찬원, 정동원, 김희재까지 마스터로 합류하며 미스터트롯 시즌3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는 TV조선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스터트롯은 매 경연 마스터가 점수를 매겨 다음 라운드 출전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노래를 듣고 평가하는 마스터들의 결정이 초중반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전공이 다르거나 함량이 다른 인물들이 왜 마스터를 하냐는 시청자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조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마스터로 총출동하게 되며 트로트 전문가인 만큼 객관적으로 참가자들의 실력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의 오디션 참가자들이 양국을 오가며 경연을 벌이는 만큼 더욱 객관적인 참가자들의 실력을 검증하게 만들고자 원조 미스터트롯 탑7을 마스터로 임명한 것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3는 한국판과 일본판 두 개 버전이 양국에서 동시에 방송될 예정이며 미스터트롯 시즌3의 탑7에 등극하면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합동공연까지 기획 중입니다. 향후 색다른 형태의 한일 콜라보가 계획 중에 있으며 K-트롯 시장 확대와 함께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이 일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악당 종영 이후 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4개월여 전에 미스터트롯 시즌3에서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며 달라진 미스터트롯 심사 방식은 물론이며 이들 마스터가 보여줄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에서 마스터로 참여해온 장민호는 이번에는 특별히 동생들과 함께해 더욱 즐겁고 든든하다. 막내 동원이까지 엄연한 선배 가수로 자리 잡은 5인방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TV조선에서는 원조 미스터트롯 선에 등극한 영탁에게 거는 기대감이 높을 것입니다. 영탁은 KGMA 트롯스타 1위에 등극하며 11월 16일과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임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하는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의 라인업을 올렸습니다. 2024 KGMA는 한 해 동안 국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K-POP과 트로트, 밴드 솔로 등 대중음악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가수와 음악을 선정해 시상하는 무대입니다. 여기에 영탁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이찬원, 정동원과 함께 뜨거운 무대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악당 종영 이후 원조 미스터트롯 탑7이 함께 한자리에 자주 등장하며 다시 떠오르는 탑7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영탁의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명나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